안녕하세요. 모두가 이해하는 인공지능, 맛보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뼛속부터 문과 출신이신 분들, 그리고 우리 중학생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인공지능 강의의 학습 목표는 AI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함수입니다. 이번 맛보기 강좌는 총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요강이라서 필기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중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는 AI에 대한 개념을 대충 감을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머신러닝의 개념을 배우면서 AI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겁니다. 파트 3에서는 머신러닝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4에서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배우실 딥러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게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니는 이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하는 일부터 설명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 AI 의사를 개발하는 툴을 만듭니다. 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보통 이런 반응들을 하십니다. 수술하는 로봇 만드는 건가? 사실은 아닙니다. 수술 말고 또 의사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나요? 뭐, 질병 진단, 또 예후 전망, 처방, 이런 업무가 있죠. 우리 회사가 만드는 AI 의사는 이 질병을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알고리즘입니다. 질병 진단 방법 중에서도 바로 이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할 줄 아는 AI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혈액 조직 검사 슬라이드, 내시경, 이런 의료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AI죠. 한마디로, 진단 전문 AI 의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뭘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감이 좀잘안 오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AI 의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분류, 무언가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영역 분할, 전체 그림에서 어떤 영역, 어떤 부위를 섬세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위치 포착. 전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의 위치만 딱 잡아내는 방식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분류 방식으로 병을 진단하는 AI 의사는 예를 들어 이 혈액 사진을 보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혹은 이뼈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분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의 뇌 사진을 보고 치매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수준을 분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영역 분할의 업무를 하는 AI 의사는요, 예를 들면 이런 PET CT 사진을 보고 전체 이미지 중에서 각 부분들이 어떤 영역인지 섬세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가 심장이고 폐고 위고 소장이고 대장인지 알려주는 거죠. 또뇌 사진을 보고 어디가 좌뇌이고 우뇌이고 또 종양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몸통뼈 사진을 보여주면 어디가 무슨 뼈인지도 알려주고요. 위치 포착을 하는 AI 의사는 예를 들면 이 PET CT 사진에서 병이 생긴 부분을 좌표 찍기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폐에 생긴 병이나 무릎 관절에 생긴 상처나 또는 뇌에 생긴 종양의 좌표, 이 위치를 잡아내는 일을 합니다.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의료라서 그런지 좀 생소하시죠? 근데 사실 이세 가지 종류의 일들을 꼭 AI 의사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을 분류하는 AI,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 인식 기능을 하는 AI, 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스노우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 AI, 뭐 이런 것들도 다이 AI 의사가 했던 업무와 결국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미지, 이 영상, 사진을 보고 뭔가를 해내는 AI는 이세 가지 업무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AI가 뭘 하길래 저런 뭔가 복잡한 일들을 다할수 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패턴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작업은 모두 AI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드린 세 가지 업무, 분류, classification, 영역 분할, segmentation, 위치 포착, detection도 결국 이 패턴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니까 AI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거, 결국에는 패턴으로 정리가 되니까 AI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뭔가 딱 떨어지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개는 개만의 패턴,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패턴이 있죠. 이 눈, 코, 입이 있고 다리가 4개, 꼬리가 있다는 공통점 말고 구분되는 어떤 그런 패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 어떤 경향, 어떤 타입,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구분하고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것들, 대략 일반화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구분, 혹은 일반화, 패턴화가 가능한 작업은 대부분 AI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패턴, 이 일반화되는 공식 자체를 AI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화 작업을 어떻게 계산밖에 못하는 컴퓨터가 하느냐,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초간단 AI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특정한 숫자 패턴이 있습니다. 1이 뭘 통과하면 3이 되고요. 2가 뭘 통과하면 4가 되고, 3이 뭘 통과하면 5가 되고, 또 4가 뭘 통과하면 6이 되는 이런 패턴을 가진 숫자의 모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이 네모에 들어갈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패턴, 공식을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해보나요? 일단 사칙 연산부터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빼기도 넣어보고, 곱셈도 넣어보고, 나눗셈도 넣어보고. 왠지 더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보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는데, 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패턴을 우리가 덧셈 패턴 A라고 이름 짓는다면, 이 더하기 2는 덧셈 패턴 A라는 것의 공식이죠. 바로 이 숫자들, 데이터들의 패턴을 공식화한 것, 이 더하기 2가 바로 AI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그냥 계산기가 AI라는 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공식화해야 할 대상은 아주 복잡한 이런 현실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 조합으로는 직접 짜기는 정말 어렵겠죠. 상상도 잘안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세상의 패턴을 수식화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혹시 영화 뷰티풀 마인드 보셨나요? 균형 이론을 정립해서 노벨상을 받은 이 수학자 존 내쉬 이야기인데요. 바깥을 보면서 수식이고 뭐 그래프고 막다 그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풋볼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건 빵 부스러기를 놓고 싸우는 비둘기떼를 표현한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느 세월에 온갖 이 현상에 대해서 수식을 다 짜겠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박사분들께서 모든 현상을 일일이 수식으로 구현하기는 좀 힘드니까 비슷한 부류의 업무에서 두루두루 쓸수 있는 연산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 일의 예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분류 작업, 영역 분할, 위치 포착,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또 다른 아주 많은 온갖 가지 패턴화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같은 것들만 몇개 있으면 단순하게 숫자 좀 차례차례 집어넣어보면서 술자리에서 업다운 게임하듯이 정답하고 집어넣어본 숫자의 오차만 좀 계속 줄여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패턴을 완성하는 건 숫자를 반복적으로 집어넣고 오차만 계산하는 즉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온갖 AI 한다는 회사, 뭐, 채굴 한다는 회사, 이런 곳들에서 이 단순 계산을 하느라고 그렇게 GPU 대란이 일어나는 거래요. GPU가 단순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라서. 아무튼, 그러면 그 천재들이 만든 공식을 AI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그 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